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베타가 일회용 컵에서 대형 어항에 이사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요. 베타 영상은 1만 4천 조회를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베타가 잘 있나요? 에 대해 잘 있는지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오전 10시 대형 어항 물고기 친구들 밥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타가 안 보이네요. 베타가 생각보다 먹는 양이 적고 편식이 심한 생물입니다. 내장은 다른 물고기에 비해 짧은 편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베타가 수초를 엄청 좋아해요. 수초 안쪽에는 생이새우가 있는데요, 맨날 저렇게 있습니다. 이제 슬금슬금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가네요. 베타는 밥을 먹고 놀러갑니다. 이번에는 수초 뒤쪽으로 갔습니다. 뭐하고 있나 따라가 봤습니다. 카메라 보고 놀란 모습이네요. 오후 2시, 베타야 뭐하고 있니? 이번엔도 안 보이네요. 베타가 좋아하는 코코넛 집에 있었네요. 베타는 자기만의 집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쪽에서 밖을 관찰하네요. 빼꼼. 베타가 투어라 성격이 좀 있습니다. 주변 물고기에게 위협하는 행동을 하네요. 여기저기 시비를 걸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네요. 짧게는 5분, 최대 30분까지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저기서 뭘 하고 있을까요? 오후 4시에 베타는 화단에서 놀고 있네요. 가끔 떨어진 먹이도 먹고 쉬는 장소죠. 가끔 여기서 잘 때도 있습니다. 요즘 베타가 많이 외로워 보이네요. 같은 종이 없으니 심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가을 남자 같군요. 외롭나? 가을 타다가 갑자기 물고기한테 화풀이 합니다. 어이, 여기 내 구역이야. 어이. 베타가 기포를 만들던데 장가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외롭다고 다른 물고기를 괴롭히면 안 돼. 오후 6시 다시 밥 주는 시간입니다. 물고기 친구들 엄청 좋아하죠? 베타는 집에 있었어요. 산책 가는 모습입니다. 베타 히스테리에 화가 난 수마트라가 베타에게 다가옵니다. 거기 안 서! 으잉! 베타 양반! 거기 안 서! 으잉! 혼나 임마! 으잉! 도망가는 거야! 일로 와! 들어와! 베타가 아무리 투어라고 하지만 싸움은 진짜 못해요. 그냥 위협하는 정도입니다. 이 친구가 유독 사나워요. 다른 물고기도 괴롭힙니다. 지나가는 물고기만 보면 때려요. 우리 어항 서열 1위에요. 잠시 동안 독방에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일로 온나? 일로 온나? 내가 독방이라니? 억울하옵니다, 전하. 베타의 히스테리가 또 시작되는군요. 맨날 저렇게 시비 걸고 다녀요. 근데 정작 괴롭히진 않아요. 위험만 하지. 오후 9시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베타.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잉? 사라졌네요. 여기 있었군요. 여행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벽 1시 뭐하고 있나 가봤습니다. 우리 베타는 뭐하고 있을까요? 짜잔. 아직 안 자고 있더군요. 밤잠이 없나봐요. 다음날 아침 베타는 코코넛집에서 아직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이 덜 깬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